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오늘은 차영조 소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앞서도 저희 뉴스에서 잠깐 언급을 네. 했습니다만 어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HLB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네요. 어제도 장중에 한가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한가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었고 장중에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호가 출발해서 보면 한10% 내외 추가 하락으로 시작을 할 걸로 보여요. 그 허위 공시 때문에 조사를 받았고 조치를 앞두고 있다. 요 내용이었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세한 예, 내용. 일단 지금 현재 나온 팩트만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저희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팩트만 놓고 좀 얘기를 한다라면 금감원에서 현재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HLB와 이제 HLB 입장에서 보면 어제 이제 2시쯤에 대표이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했죠.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지금 현재 갖고 있고 소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 문제 삼은 것은 그게 이제 표적항암 치료제인데 이게 미국에서 삼상 실험을 했었는데 삼상에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 조금 통보가 온게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전 미팅에서 페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 실패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게 사전 미팅이라는 게어그 HLB의 표적 항암 치료제가 성공이냐 실패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팅 수준이죠. 여기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자료를 보충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게, 임상 3상까지 왔다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막 몇천 명 정도 각 이제 뭐 인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안전성을 실험을 하는데, HLB 입장에서 본다라면, 현재 지금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효능이라든지 이런 건 확보가 됐다. 하지만 HLB도 인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통계적인 자료가 미흡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자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계적인 자료도 나오고 여기에 효능과 안전성이 나와야 되는데 통계적인 자료가 그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명이 검사해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51%가 성공했다. 그게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충을 하겠다라는 건데 팬데믹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충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어제 이제 그 HLB 보도 자료를 뭐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함으로써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이 굉장히 중요한 보도 자료입니다. HLB가 2019년 9월 19일 날 임상 3상 성공 발표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언론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서의, 내용들, 설왕설래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금감원 조사라든지, 아니면 HLB와, 미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걸 하지만, 보도자료를 이렇게 배포했다라는 자체가 이미, 조금 어폐가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HLB의 신약을 투입한 저기 그저 집단하고 네. 위약군하고 이제 그래서 하면 이제 투약한 데가 훨씬 효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통계치를 볼때그 소위 얘기하는 T밸류 내지는 P밸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T밸류는 높을수록 좋고 네. P밸류는 낮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그5% 유의 수준 그러면 이제 0.05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뭐 0.06이 나오면은 이게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HLB 거 맞은 놈이나 안 맞은 놈이나 똑같단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결과치를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조금 그 말씀하신 이제 P밸류, T밸류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 결국은 그 논문에 있어서 이 논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실험이 확정 그 결과치가 통계적으로 이게 믿을 수 있는 수치냐? 믿을 수 없는 수치냐를 이제 구분하는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HLB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은가 좀 그렇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월봉을 좀 띄워놓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지금 보도 자료가 나온 게그 19년 9월. 2019년 9월 29일 19시 이후니까 요봉이에요. 요 월봉 이게 지금 이제 휴일 지나고 10월 1일부터 저기 올라가는 거란 네. 말이에요. 이거 엄청 올라갔네. 그렇죠. 이게
아, 월간으로 보면은 종가 기준으로 178%가 올라갔으니까 네. 이거는 허위 공시했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주제 사실이지만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이 최종적으로 임상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정말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기로 예. 통과하는 것과 비슷한 그 정도 어려움인데 아 이게 뭐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네.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상, 일상, 이상, 삼상, 사상이라는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물론 상황과 그 우리가 제네릭 의약과 그다음에 바이오 약이 좀 다 다릅니다. 아 그리고 지금 같이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무시가 되는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전임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임상에 이제 우리가 약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항암 치료제다, 뭐 위암 치료제다 이러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인체를 들여다보고 여기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지를 전임상 단계에서 찾는 거죠. 그리고 전임상 단계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들어가는 것을 동물 실험을 하는 겁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일단 안전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이렇게 호흡기가 굉장히 약한 동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투여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인체 실험도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춘 부분들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일상부터는 이제 드디어 인체에 이제 약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인체에 약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일상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원들에게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서부터는 이제 약효의 효능이라든지 안전성을 이제 보기 위해서 약을 조금 이제 늘려보는 겁니다. 늘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3상이 가장 중요한데요. 3상에서 그 임상 비용의 거의 한 80%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돈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글로벌 각국 이런 것들 인종과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4상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된 이후에 안전성을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전임상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매 허가까지 나오는 3상까지 통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과연 몇 프로나 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전임상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약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통과되는 확률은 0.01%다. 굉장히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1상까지 왔을 때 1상서부터 3상을 통과하는 것은 대략 한 10% 미만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스스로 전임상서부터 시작해서 1상, 2상, 3상, 4상을 통과한 게 제가 두 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뭐 한미약품에서 나온 거 하고 네. 알 수 없죠. 제가 전문가 아닌데. 네, 예. 두세 개 되나요? 단 하나입니다. 그래요. SK바이오팜에서 만든 아니에요? 예, 뇌전증 치료제가 SK바이오팜에서 파는 그것도 뇌전증 치료제가 국내 유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만들어낸다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쉬웠으면 다 빅파마가 됐겠죠. 빅파마가 됐죠. 한미약품 같은 건 이제 기술 수출을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것을 달리 생각을 한다라면 빅파마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리스크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똘똘한 애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를 필두로 해서 중국이라는 똘똘한 애들이 전임상에서 일상까지 왔을 때 이거는 거의 일상 오면 제가 10%까지 확률이 늘어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임상에서부터 오면 0.01%밖에 안 되지만 일상까지 온 것들을 기술을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 수출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 일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빅파마가 보더라도 확률론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2상, 3상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빅파마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게 현재 의학계 저도 이거 자료 작성하기 위해서 좀 의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빅파마가 과연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도 좀 아울러서 전언을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신약 개발을 하는 걸 이제 최근에 제가 잘 그 데이터를 못 봤는데 1990년대만 하더라도 네. 신약을 하나 완전히 개발하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 중에서 매출이 1000억이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제약사들이 예. 즐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죠. 신약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이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공원가법으로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것은 원가로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건 다 비용 처리해가지고 그냥 네.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진행 기준에 따라서 저기가 하는 것이냐. 얼마 전에 뭐 바뀌는 게 있죠. 예, 얼마 전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를 하나 샀다. 컴퓨터를 하나 샀으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집에서 샀으면 100만 원이 내 현찰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현찰로 나가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를 수백 대 사는데 이거를 다 100만 원씩 해서 수천만 원 한꺼번에 떨어내기에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보통 한 4년 정도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하니까 매해 비용 처리를 한 해 약 25만 원씩 처리를 해서 이걸 씁니다. 보통 한 4년 정도 쓰니까 그게 이제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 비용으로 떨어내자니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매출이 1000억이 안 되는데 500억인데 이번에 500억 연구개발도 썼다. 그럼 계속 적자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있습니다만 적자라는 게 일단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비로 연구비와 이제 개발비로 나눠지는데 연구비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바로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고 개발비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감가상각으로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비로 이제 대부분 다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개발비도 이제 기준이 있죠. 무조건 다 개발비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2018년에 신약에 대해서 임상 3상 개시 허가가 나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막대한 비용은 개발비로 뜰 수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연구비로 다 떨어라 라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떠나요? 야, 우리 가능성 있어. 갈 거야. 라고 개발비로 떠는 약간의 좀 이렇게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구비와 개발비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 정도는 확고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공매도가 제기되면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공매도가 몰리는 이유가 네. 여기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뭐 비용으로 일단 떨고 들어가니까요. 불리하죠.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삼상 통과해서 이제 완전한 신약을 네. 만들어내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것 네. 같고 작년 한 해는 그래도 좀 잠잠했습니다만 그 재작년에는 저희가 삼상 실패라는 악몽 그렇죠. 같은 뉴스들 굉장히 예, 많이 접하기도 많았죠. 했었어요. HLB로 다시 한번 이제 그 악몽이 되살아났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 정리를 좀 하죠. 예, 일단 좀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격이 좀 급하다라고 저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 삼성이 끝나야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들은 볼 수가 있으니까 미리 들어가지만 개인 투자들은 삼성은 끝나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전임상서부터 들어가는 투자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대박이 날 것이다라는 건데 그 기간도 길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실패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일단은 임상 단계를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LCB 주가를 교수님 보여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변동성 확대가 너무 크다라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산이 중단이 되거나 이런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 네. 리스크 관리에 절대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